예, 파이널 전략 W 이어가 보도록 하죠. MTNW의 김인준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해 주셨던 종목 AS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지난주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예, 지난주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제약은요, 금요일하고 그다음에 어제죠, 수요일 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각각 5%대하고 9%대 상승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 시마다 매물에 막히면서 현재는 19,000원대 초반의 주가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해서 어떤 기대와 논란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주가 등락 영향도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다시 차분해진 느낌인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시간이 조금 지난 만큼 손절가를 갖다가 18,600원으로 조금 올려서 타이트하게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18,600원 지지에서는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8,600원 하향 시에만 매도 현금화 대응을 염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리스크 관리 타이트하게 해서 손절가 18,600원으로 올려주셨고요. 앞으로의 흐름들 이 가격 전략 안에서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숫자들이 양시장에서 보이고 있어서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오늘 코스피가 2,000포인트 돌파 시도를 나타냈죠. 추가로 오르고 있어요. 양시장이 모두. 그러나 탄력 면에서는 좀 비탄력에 가깝습니다. 다만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거나 오르는 장에서는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코스피의 경우 2,000포인트 진입을 목전에 두고 현재 공방 중에 있고요.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넘겨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동안의 상승폭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탄력이 좀 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하락하고 있지 않으면 이슈 기반의 이런 종목 장세가 순환매로 계속 만들어진다. 이러한 점을 염두해서 매매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관련주, 풍력, 자전거, 2차 전지 관련주에서 강세 또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양해 관련, 오지 관련주 등에서 상승 시도가 돋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시장 분석 이렇게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하신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KCC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을 포함시킨다는 이런 소식으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를 감안해서 KCC를 소개하는 건데요. KCC는 국내 최대 건축 산업자재 또는 도료 생산업체입니다. 아울러서 에너지 효율, 즉 그린 리모델링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폴리실리콘 업체였죠. 자회사 KAM을 흡수 합병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인적 분할을 거치면서 사업 역량에 집중이 가능해질 전망이고요. 도료 부문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모습을 보면요. 장기적인 차트,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14년이죠. 9월달 고점 이후에 장기간으로 주가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난 3월달이죠. 3월달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 회복 시도를 나타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 평선에 이어서 60일선까지 현재는 돌파 및 지지로 전환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차트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기적인 하락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떤 우상향의 패턴을 가지고 시장의 중심에 나서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다소 장기적인 관악폭을 보여왔다는 점하고 정책적인 어떤 수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장기적인 지지권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회복 시도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수가는 15만 4천 원에서 15만 6천 원을 선정을 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15만 8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염두했던 매수 가격보다는 약간 올라가 있는데요. 현재가 수준에서 추격 매수만 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는 것은 유효합니다. 또는 오늘 이후 제시 가격대를 기다려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기 목표가는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이요. 손절가는 14만 8천 원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공략주 KCC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MTNW의 김인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속적인 상승하려는 그런 탄성도 있고 또한 어떤 저항도
역시 조금은 있습니다. 이 시장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빨간 상승의 맛 2부 통해서 또 전략 받아가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